인천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1,18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 16명과 8급 87명, 9급 1,060명 등이며, 임용 기관은 인천시와 여덟 개 구, 천신 6명, 강화군 79명, 옹진군 10명입니다. 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지원자를 법정 권고 기준보다 많이 채용할 예정이며, 장애인 63명과 저소득층 33명, 기술계 고졸자 12명 등은 별도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채용 인원은 지난해 1,553명보다 23.7% 감소한 것이며 2019년 1,962명과 비교하면 39.6% 줄어든 수치입니다.